반려견 보연이가 작곡한 노래도 있다고 그래요. 네. 콜라비 콘체르토라는 노래인데요.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콜라비 콘체르토? 네, 한번 저, 조셉. 콜라비? 콜라비 콘체르토. 음악이 언제? 지금 나오고. 강아지가 식사하는 소리 같은데요? 강아지가 콜라비를 씹어먹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좀 편곡을 해서. 어, 근데. 아, 근데 뭐요? 어, 댓글이 꽤 많아요. 예, 어, 뭐라고? 어, 댓글이. 비보, 아, 뭐, 듣고 왔는데, 어, 강아지와 함께하는 음악이 너무 달콤하고, 우리 어. 강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네네. 반려주분들께서. 아니, 우리 보현이는 그러면은 하늘나라로. 아니요, 아직 있어. 아, 사? 네. 근데 왜? 아니, 아니, 거기 왜? 마치 세상을 떠난 듯이. 아니, 그러니까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아, 비보. 네, 비밀보장. 아. 아니, 왜? 그거를 또 그렇게. 비버 슬픈 소식인 줄 알았지. 아, 그렇게 들으셨구나. 아, 조세. 거기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 건강하게 잘. 우리 보현이에게 다시 한번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작권료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제 아내가 저작권 옆에 대신 가입을 해서 보현의 이름을 예명으로 아. 등록을 해서 지금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그거를 보현에게 제가 지급을 하고 있죠. 아, 보현이에게 직접? 그 좀 뭐 신뢰가 안 되면은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9천 원 정도. 어? 어, 그래도 꽤 들어오네요. 많이 들어오면 한 만 원. 야, 근데 그래도, 예. 저작권협회에서 작년에 연락이 한번 와서 강아지 이름으로 그 대리 등록한 거를 알고 있다. 어. 그래서 이거 취소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어,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 진짜 우리 집 애가 진짜로 이건 작곡을 한 곡이다. 어, 나는 뭔가 그래도 저 루시드가 아 근데 이건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어, 네. 이건 왜 이래서 보현이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을지 어, 네. 이거에 대해서 딱딱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 내 어디가 그리도 좋은지 무슨 날인가? 어디든 갈 수 있다. 언니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